이거는 저좀 타고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질이 좀 있어야 됩니다. 해설정서로는. 그리고 그 여기 이제 락란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락란드 프로그램을 아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락란드 프로그램 아는 게. 근데 락란드 프로그램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되게 뛰어난 수학자들이 많이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자, 이제 그 리만 가설을 시도했던 수학자를 제가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이 강연을 이제 거의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폴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폴리아라는 수학자는 사실 우리 김양훈 교수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그 폴리아라는 수학자는 리만 가설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그 리만 크사이 함수를 도입을 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그 리만 가설을 도전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그 함수 방정식이 있었죠? 그 함수 방정식에다가 이제 적당히 이제 그 2차 함수를 좀 곱해 가지고 저렇게 크시 함수를 만들고 그 크시 함수를 갖다가 바탕을 두고 이제 리만 가설을 도전을 했는데요. 근데 저 크시 함수가 되게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할수 없으니까 이제 약간 단순화해서 이 문제를 도전하게 됩니다. 근데 폴리아는 항상 그런 식으로 했어요. 문제가 어려우면은 좀 단순하게 해서 그렇죠. 뭐 토이 모델을 만든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거로부터 이제 점차 이렇게 지식을 확대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푸리어 폴리아 컨젝처 같은 것도 생각하게 된 거고 폴리아 이만 컨젝처 같은 것도 생각하게 된걸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폴리아의 방법론으로 리만 가설을 성취하는 거는 좀 매우 요원해 보인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좀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제 그렇게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이 폴리아는 그 굉장한 그 어떻게 보면 박애주의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그런 그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 드브리나 수학자가 있었는데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좀 기아에 시달렸잖아요. 근데 드브리는 이제 네덜란드 수학자였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서신을 왕래를 했었는데요. 폴리아가 그저 무슨 뭐 나이가 뭐몇 살이 되면은 이제 거기도 이렇게 무슨 뭐 돈을 이렇게 주는 게 있었어요. 동료 교수들이.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바탕으로 유럽에 있는 수학자들한테 그 음식을 보냅니다. 물론 이제 드브리니 그거를 받았죠. 그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드브리니라고 이렇게 이메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그런 수학자였지만은 뭐 결론적으로는 뭐 리만 가설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수학자는 이제 비노그라도프라는 수학자인데요. 비노그라도프는 이제 해설적 정서를 바탕으로 리만 가설을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스팁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한건 뭐냐면은 0점이 없는 것이 좀 0점이 없는 것을 확장시킬 수 있느냐.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1보다 큰 데에서는 없죠. 그리고 1 축에서 0점이 없다는 게 바로 소수정리거든요. 근데 그 소수정리보다 더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없느냐. 그 사실 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좀 많이 생략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1 마이너스 로그 T분의 C 정도 그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이 비노그라도프는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갔는데 이분을 소개하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유가 뭐냐면 그 해설적 정수론에서 굉장히 막강한 그런 그 수학자죠. 그리고 저 결과는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아무도 저걸 갖다가 개선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막강한 수학자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셀버그라는 그 사람인데 아까도 좀 나왔었죠. 그 같은 셀버그입니다. 이 셀버그도 역시 해석적 정서를 바탕으로 리만 가설을 도전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셀버그한테 물어봤는데 셀버그는 부인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도전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는. 근데 이 사람의 대표 역적은 뭐냐면 이제 그 엘레멘터리 프루프 오브 PNT, 프라임 넘버 세럼이죠. 소수정리. 소수정리를 갖다가 복사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그 엘레멘터리 수학,
그러니까 뭐 실외석 예를 들면은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하이스쿨 정도의 아니면 캘큘러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이 사람이 증명을 합니다. 저 업적으로 물론 이제 에데시랑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 업적으로 이제 그 필즈 메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업적이 뭐가 있냐면 니만 자타 함수의 0점이 그 크리티컬 라인에 그 임계선 위에 그 굉장히 많다. 아까 그 E5의 T, 로그 그 T 이 정도 있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증명 못해도 그 정도의 어떤 그 비율로 있다. 이거를 최초로 증명한 사람입니다. 셀버그, 비너라도프 이 두 수학자는 제가 이 해설적 정서론에서 경험했던 그 수학자들 중에 가장 강력한 수학자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막강한 수학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훌륭한 업적도 세웠고 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빈슨이라는 수학자가 있는데요. 그 비노그라도프나 셀버그는 장수를 했어요. 근데 레빈슨도 장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뇌암으로 죽습니다. 뇌암으로 죽는데요. 뇌암으로 죽기 전에 굉장한 정리를 증명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 임계선 위에 3분의 1 이상의 0점이 있다. 2분의 1 축에 3분의 1 이상의 0점이 있다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역시 이제 해설정서론을 해서 이제 제타함수를 연구했는데 원래 이 사람 뿌리는 복수함수론 뭐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의 원래 뿌리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그 저는 그 존경스러운 사람인데요. 제가 되게 되게 좋아합니다. 이 사람을. 굉장히 실질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의 저 증명 그 3분의 1 이상의 그 0점이 2분의 1 축에 있다. 이 증명은 셀버그는 뭐냐면 3분의 1까지 증명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숫자가 수가 되게 작습니다. 그런데 셀버그 증명이 훨씬 더 저는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 증명은 훨씬 더 단순해요. 그러니까 길죠. 긴데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셀버그 같은 그런 증명을 했다면 아마 레빈슨이 실현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레빈슨은 실현했고 그 가장 중요한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그 제타를 미분한 그런 게 있거든요. 제타 프라임. 제타를 미분한 거로부터 제타 함수의 0점을 다시 생산해 냈습니다. 그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아주 굉장히 그 저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레빈슨은 제 연구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아까도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또 칼라로 나왔습니다. 칼라로 나왔다는 거는 생존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대수적 수학의 이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결과는 이제 제가 짧게 뭐 국부 리만 가설을 해결했다 그러는데 뭐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네, 국부 리만 가설하고 리만 가설하고 이제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리만 가설은 이제 국부 리만 가설보다 이제 훨씬 더 어렵다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 델리나 수학자는 이제 이 현존하는 그 대수적 세계에서 거의 그 최고의 그 역량을 가진 수학자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또 그 앞에 사진에서 그런 게 있었죠. 저 아까 숄츠라는 수학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숄츠라는 수학자가 제가 보기에는 그 델린의 그 어떤 그 위치를 이제 대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번에 이제 ICM 있는데 아마 그 유심히 봐주십시오. 그 숄츠라는 이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젊은 수학자인데 그 놀라운 수학자입니다. 정수론계에서 굉장히 놀라운 수학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델린과 거의 동급인 수학자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리만 가설 해결 가능할까? 현대 수학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리만 가설이라는 것은 소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다. 소수의 개수를 그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사람이 그 세는 거를 잘 하지 못합니다. 잘 사실은. 그런데 그거는 또 이 세는 거를 잘, 소수에 관해서 세는 거를 잘 못했다. 이거를 또 그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그 셀버그 얘기 나오는데 그 기초 증명 있죠. 그건 뭐 세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기초 증명이 그 소수의 정리는 1896년에 나옵니다. 근데 그 세는 걸로 하는 거는 뭐 1949년 정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방증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세는 거에 이렇게 잘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이 세는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리만은 뭐냐면 결국 이 재탐수를 동원해 가지고 그죠? 그 이제 돌려서 우회적으로 풀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제 현대 수학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재탐수 이론이죠. 결론적으로는 리만 가설에 관계돼서는. 그런데 저는 이제 희망하는 거죠. 지금 이게 뭐 기대하는 거지 된다 이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수가 낮은 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차수가 낮다는 거는 아까 그 오일러 곱이 있었죠. 그게 딱 이렇게 몇 개 나타나는 거. 무한곱인데 그 무한곱이 그냥 몇 개 정도 나타나 한두 개. 예? 많아봤자 세 개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 뭐 할아버지 재탐수까지 포함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차수가 높은 거는 이제 그 오일러 곱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준 리만 가설 정도뿐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리만 가설보다는 훨씬 더 약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 그랜드 리만 가설을 갖다가 풀 수 있는 어떤 그 거는 제공하지 않을까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 리만 가설을 왜 도전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희망 사항입니다. 아까 랑란드 프로그램에서죠. 그리고 아까 모티브 이론이 있습니다. 이 이론들은 아직 정립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재탐수들이 많이 나오죠. 재탐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탐수의 어떤 그 시작과 끝을 다 알고 싶으면은 랑란드 프로그램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모티브 이론까지 공부하면 더 좋겠죠. 근데 랑란드는 제가 볼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이론들이 아직 정립이 안 되고 굉장히 그 갈 길이 멉니다. 굉장히. 뭐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정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정립이 된다면 그랜드 리만 가설이 결국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기대를 해봅니다. 희망사항입니다. 제 희망사항이니까 이거가 뭐 이렇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강연은 뭐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부 패널 토의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을 함께 하실 분들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2부를 함께 할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오늘 패널 토의를 위해 수고해 주실 서울대 김영원 교수님이십니다. 그 옆에는 오늘 멋진 강연을 들려주신 기하석 교수님입니다. 먼저 그 패널 토의를 시작하기 전에 두 선생님께서 하시는 연구 분야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원 교수님 먼저 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김영원입니다. 제 소개를 드리자면 이 옆에 계신 기하서 선생님은 리만 가설을 증명하려는 노력을 지난 20년도 넘게 줄기차게 해오신 분인데 그에 반해서 저는 지난 30년 동안 리만 가설을 진지하게 증명하려고 그런 진지한 노력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리만 가설이 만약 서울이라고 한다면 여기 기하서 선생님은 20년 넘게 줄곧 서울서 살아오신 분이고 저는 그냥 TV를 통해서만 서울 좀 본 그냥 서울엔 직접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촌놈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 얘기를 하면
서울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말도 많이 한다는 거 말입니다. 그냥 이 정도로 제 소개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실 수학이 이제 여러 분야들이 있고 오늘 이야기하는 리만 가설이라는 게 아까도 들으셨듯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분야를 갖다 아울러야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수론으로 시작했는데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복소 함수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아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김영원 선생님 제가 알기로는 그 복소 해석에 관련되어진 연구가 원래 연구 내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조금만 더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은 어떨까요? 그냥 그 아까 그 소개된 수학자 제일 먼저 소개된 그 폴리아라는 분의 그 그분이 연구하던 걸 좀 계승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소 변수 함수의 0점 분포 뭐 그쪽을 지난 한 30년 동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리만 가설의 그 다섯 명 중요한 기여자 중에 첫 번째 폴리아에 대한 내용에 관련되어진 연구를 하시는 거군요. 기하수 교수님은 뭐 당연히 뭐 여러 번 소개해드렸듯이 리만 가설 20년 동안 계속해오신 거는 잘 알고 있고 여러 번 소개를 드렸는데 그 이전에 연구를 갖다가 처음부터 그걸로 시작하셨는지 다른 분야로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혹시 뭐 그 이후에 시작하시고 난 뒤에도 다른 연구 분야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 전에 말씀을 말하는 건데 제가 리만 가설을 접하기 전에 그 제 전공은 원래 그 집합론이었습니다. 그 집합론에서 학위를 했고 그 학위를 받자마자 바로 이제 다른 분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분야를 또 알아봤고 또 실제로 연구를 수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7년 이제 김영 교수님한테 이제 리만 가설을 소개받고 8월 말부터 지금까지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연에 대해서 세 가지 그 패널 토론 주제로 나누어서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널 토론 제목은 리만 가설과의 만남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리만 가설에 대한 워낙 어려운 이야기니까 좀 쉬운 이야기로 이야기를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만 가설을 두 선생님은 어떤 기회에 만났는지 처음 리만 가설을 만났을 때 계기 이런 걸 갖다 들어보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김영원 선생님 그 리만 가설을 어떤 계기 어떤 식으로 접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리만 가설에 관련된 얘기를 들은 건 언젠가 하면 그 1989년에 제가 그 대한수학회 봄 학술 발표회에서 폴리아 위만 예상의 증명 에 관련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때 그 청중분들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거저 김영원 네가 하는 그 내용이 리만 가설하고 관계가 있어 보인다.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집에 와서 리만 가설이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첫눈에도 너무 어려워가지고요. 아 이건 뭐 도저히 나 같은 미물이 상대할 게 아니구나 그러고 일찌감치 포기했고요. 대신 그 폴리아가 왜 리만 가설을 그 리만 가설에 접근하는데 폴리아 위만 예상이라든가 뭐 푸리에 폴리아 예상 그런데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좀 많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뭐 그렇게 그냥 만나서 조금씩 그냥 그 어깨 너머로 바라보는 그런 위치만 그 입장만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거의 30년 전 이야기네요. 아까 그 얼핏 김영원 선생님의 부로부터 리만 가설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셨다고는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계기인데요. 1997년 봄에 대한수학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김영원 교수님의 제가 그 톡을 발표하는 거를 봤습니다. 20분 강의였는데 그 굉장히
그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후리어 폴리아의 예상에 관한 거였는데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문제거리를 찾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문제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 난제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그 프리프린트, 김영 교수님의 프리프린트를 보고 뭔가를 좀 개선해 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인용이 돼서 프리어 폴리아 건조처를 같이 도전하게 됐습니다.